낙지 사는데 저 해삼을 서비스로 한 두 개 주더라고요. 야, 여기 해삼 내장 요것도 좀 많이 좀 배갈라 봤더니 괜찮아 갖고 이것도 좀 뺐습니다. 바로 맛있게 한 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소주부터 한 잔. 쏴서. 땅. 너무 달지 않고 짜지 않게, 아우, 나 간 좀 잘했네. 나 젓가락이 조금 아쉽다. 자, 이건 확실히 요 젓가락, 예. 이거, 자, 생나무 젓가락, 요게 잘 잡힙니다. 아, 이거지. 자. 아, 소주 한 잔 더 해서. 아, 네, 사사. 이 소고기는 가늘게 해가지고 딱 썰린 게 부드럽게 씹혀요. 그리고 낙지가 단단 쫀득하게 씹히고, 와, 이 두 개 배합이 딱 맞춰가지고 입을 너무 만족시켜줍니다. 턱이랑. 아우. 아, 최고, 최고, 아우. 아. 바로 한 잔 더. 에이, 서서. 해삼 내장. 와. 소서. 어우, 생각보다 안 짜요. 어. 야. 쌉싸름하게 뒤에 느껴지는 맛이. 하. 별미입니다. 어우. 해삼. 서서. 저는 개인적으로 홍해삼보다 얘가 나은 것 같거든요. 홍해삼이 좀 짭짤함이 더 많고 단단하더라고요. 근데 홍해삼보다는 좀 덜 단단하고 덜 짜고 괜찮은데요, 확실히 그게. 아무튼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. 쏴서. 네.
야, 이 간장이 맛나니까 이게 간장 베이스로 간을 하면은 맛이 되게 깊어져요, 소고기가. 아, 기가 막히고. 그리고 저 이 쪽파 있잖아요, 위에 올려진 쪽파. 요거는 기능을 좀 많이 하네. 아, 이게 오묘하게 잘 섞여가지고 너무 지린 매운맛도 아니고 딱 적당히 아삭한 식감도 넣어주면서, 아, 개운하게 좀 마무리를 해줘요. 여기 혹시나 댁에서 이 소고기 낙지 탕탕이 만들어 보실 분들은 쪽파 꼭 좀 필수로 좀 넣어놓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아, 그쵸. 어? 자자. 이 정도 크기는 잘라서 드세요. 와우, 아프다, 아파. 와, 아까 크기까지만 해도 좀 씹어 먹을 만했는데, 와, 야, 아프다, 아파, 여기가. 자자. 좀 배가 차가지고 이제 차분하게 간만에 또 이게 저 넷플릭스 한번 잠깐 보면서 또 남은 거에 또 한 잔 하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 한번 짓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사랑하는 선생님들,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바이바이. 아, 이 안주 진짜 최고였어요.